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라 긴강을 통해 유해차 위험물 산학 기사를 최종 합격하게 된 김규범이라고 합니다. 전을 전공했는데 화학에 관련된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과거에 도전하다 실패한 위험물 산학 기사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위험물 산학 기사를 소지한 선임이 가능한 위험물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됐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물을 다루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전을 전공한 비전공자입니다. 그러나 안전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화학회사에 취업을 한 이상 저와 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인 문제는 물과 반응을 했을 때 화학식이라든지 곤충식 폭발 반응 같은 반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비전공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화학식 암기입니다. 그래서 필수 화학식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들의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나 많은데 어디까지 외워야 하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2년 전 초등학생이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그냥 외웠습니다. 그렇게 필기는 못하는데 실기는 공부할 엄두조차 안 나죠. 실기를 보기조차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인강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기초 인강을 듣고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패턴들이 보기 시작을 하고 조금만 해보면 자기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 알아서 되는 부분이라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비전공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화학과 화학식을 극복해 나가니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물론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복습, 관념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누구나 아는 것들이고 그것이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산식을 공부할 때 특히 1과목을 공부할 때는 푸는 방법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방법만을 고수하거나 강사님이 말해주는 방법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강의를 듣고 자기가 아는 방법이 강사님이 하는 방법과 일치를 하는지 혹은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취득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연도 인강 중 틀린 것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틀린 부분 말고 전 부분을 다 들으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체 다 수강하는 걸 추천드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면 원래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우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암기해야 하는 비법 같은 것들을 다 필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두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신 후에 관연도를 풀어주시고 관연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틀린 문제들과 관련된 개념들과 형광 펜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관연도를 어느 정도 풀었을 때는 자기가 약한 부분이나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관연도를 한 번 더 돌렸을 때 많이 체크된 부분들을 다시 암기하며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연도를 복습하면서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만 암기를 했고 그 노트를 시험까지 들고 가서 암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어느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인강을 듣다 보면 강사님이 이 부분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암기를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시험 문제를 포기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차피 평균 60점이 합격선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잘할 수 없는 노릇이고 평균 90점이든 61점이든 어차피 합격이니까 너무 안 외워지는 부분들은 넘겨버리시고 아는 것들을 최대한 지키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포기를 하시면 시험 자체를 포기하시게 됩니다. 올해부터 실기가 작업형과 필터평이 통합됨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체감상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관연도를 풀고 강의를 들었다면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연도를 풀고 그냥 답이 이거구나 라고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외워주는 게 도움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문제와 응용된 문제들이 나왔지만 그런 문제들은 다른 부분들을 공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워져서인지 부분 점수에 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합격해도 65점 정도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7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일단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험물 산학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